검사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긴장이 느껴지는데요. 수술이 코앞에 다가오니 더 실감이 나지 않는답니다. 수술을 할 거. 그게 가장 두려워요. 무섭고 겁이 나고. 좀 두려워요. 수술에 앞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어머니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? 여기가 오른쪽, 여기가 왼쪽이에요. 근데 여기는 보면은 뼈하고 뼈 사이에 틈이 없죠. 아, 무릎에 연골이 많이 닳고 뼈까지 닳아서 무릎이 O자형으로 많이 휘었습니다. 그러니까 더 걷기가 힘들죠. 아프기도 하거니와. 이대로 지내실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. 아프지 않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. 그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. 네. 우리 그 치과에 가면은 이빨 충치 먹었을 때 이렇게 곱게 다듬어서 금니해 씌워서 안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? 네. 네, 그것처럼 이제 관절을 해 씌워드릴 거예요. 지금 이제 가장 두려운 게 이거 수술 과정.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. 그건 제가 걱정하면 돼. 주무시고 계시면 돼. 어머니에게 새로운 일상을 열어줄 날이 찾아왔습니다. 몸을 옥죄는 고통에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었던 어머니의 지난날.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혼자서만 참아왔던 아픔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려 합니다.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닐 수만 있다면 행복할 거라는 어머니의 작은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수술은 좀 잘 되셨나요? 네. 유섭섭님 무릎이 엑스레이에서 보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나타난 증상처럼 상당히 아주 심했습니다. 연골은 물론이고 연골을 다 닳고 이제 뼈도 닳고 그러면서 다리는 많이 휘어서 힘줄도 많이 오그라져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오그라진 힘줄도 감안을 해서 다 수술을 하고 지금 수술 참 잘 됐습니다. 수술 일주일 후. 좀 어때요? 통증이나 수술하시는 통증은 많이 지금 나아졌고요. 나아지셨어요? 네네. 아직은 통증이 좀 있는 시기예요.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. 꺾는 거 잡아볼게요. 아프시면 얘기하세요. 네. 이제 막 재활을 시작한 어머니. 무릎이 벌써 많이 부드러워 보이는데요.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랍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그래. 이제 집에 가셔야지. 네. 운동 많이 잘 하셨어요, 그래? 많이 했어요. 그래. 이거는 이제 걸어 다닐 때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고. 네. 풀고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는데 제가 다 긴장되네요. 걸어 다닐 때 이제 쭉. 아이고.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운동 아주 열심히 잘 하셨네요. 아이고. 잘 구부리시네. 제가 일어나 보실래요? 다리도 아주 똑바로 서네. 그냥 휘었던 다리가 다 똑바라지고 아주 좋아. 키도 더 커지신 것 같아. 그죠? 많이 자랐겠죠. 자란 게 아니라 다리가 똑바라지니까 키가 커지는 거예요. 많이 커진 것 같아요. 그죠? 예, 키도 커졌을 거예요. 예. 퇴원 후 첫 걸음을 걷는 어머니에게 기적의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. 어머니는 새 신을 신고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요?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가고 싶은 자리 가고 남들 보는데 이제 좀 뭐랄까 오다리가 안 되고 진짜 다리가 멀쩡한 다리로다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래요. 집에 가요. 건강해진 다리로 꽃길만 걸어가시길 기적의 운동화가 응원합니다.